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목요일 9시 뉴스입니다. 이것은 뉴스입니다. 이것은 뭐뭐입니다. 무슨 동사? 비동사가 되겠죠? This is 9시 뉴스. The 9 o'clock news. 목요일 9시 뉴스. 목요일을 위한 9시 뉴스입니다. 그래서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목요일은 Thursday. 목요일 철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9 o'clock news for Thursd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거의 2년 동안 비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비를 보지 못했다. 즉, 2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 보다 C가 되겠죠. 2년 동안 비를 보지 못한 겁니다. 과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 그렇죠. 바로 완료 시제가 되겠죠. 현재 완료입니다. have 플러스 과거분사가 됩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다. 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haven't see의 과거 완료는 seen이 되겠죠.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rain 거의 2년 동안 거의라고 하는 표현 nearly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2년 동안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그렇죠. 바로 for가 있겠죠. 'They haven't seen rain for nearly 2 years.' 세 번째 문장입니다. 운송 노동자들이 밥을 하고 있다. 운송 노동자들이 뭐뭐 하고 있다. 운송 노동자 이 표현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운송이라고 한다면 transport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운송 노동자 transport work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운송 노동자들이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무엇을 하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다. 비온 명사를 쓰면 됩니다. 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진행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파업이라고 하는 표현은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transport workers are on strike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be on 다음에 명사 뭐뭐 하고 있다.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피부 안에 뼈가 있다. 뭐뭐 안에 어떤 표현을 쓰죠?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죠? 인 이외에도 inside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inside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피부라고 하는 표현 스킨이 있죠? 그래서 우리 피부 안에 한다면 inside our skin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뼈는 영어로 뭡니까? 뼈는 bone이 되겠죠? 무엇이 있다, 뼈가 있다, 있다 없다 할 때는 there is, there are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문장 보세요. 우리 피부 안에 뼈가 있다. Inside our skin, there is bone. 근데 뼈가 한 개 있으면 there is a bone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근데 뼈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There are bones. 자, 이제 올바른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피부는 sk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뼈는 bone. 주요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의 근육이 것들을 움직이게 한다. 우리의 근육이 움직이게 한다. 근육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muscle. 그래서 우리의 근육, 한두 개의 근육이 아니죠. 여러 개의 근육입니다. 복수라는 것이 좋습니다. our muscles. 무엇을 무엇하게 하다. 어떤 표현 쓰죠? make 다음에 목적어 쓰고요.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때의 make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바로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남에게 뭐하도록 시키는 것. 바로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다음에 영작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무엇을 시키다, 시킨다는 의미의 동사를 말합니다. make, have, let, help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역동사가 쓰이게 되면요,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She met the children cleaning up their own rooms.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made라고 하는 동사 make, 사역동사입니다. 목적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I will have him know that the city has fallen to our army.' 나는 그에게 그 도시가 우리의 군대에게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사역동사 have 그리고 목적어 나와 있고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His conscience would not let him profit by injustice. 그의 양심은 그가 부정한 일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let이라고 하는 동사 허용하다, 허가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목적어 나와 있고 동사 원형 profit이 쓰였습니다. He helped the old woman cross the street. 그는 그 노인이 길거리를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다. help라고 하는 동사는 make, have, let 이것과 달리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역동사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보호로서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확인됐죠? Our muscles. make 그것들을 됨이 되겠죠? 움직이다. move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사역동사 make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 그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부분을 to move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그것들을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뼈를 움직인다. 우리의 근육은 무엇을 움직인다. 무엇을 움직이다라고 하는 표현. 무브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근육은 muscle. Our muscle, 즉 복수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Move, 무엇을 움직입니까? 바로 뼈를 움직입니다. 뼈는 영어로 bone. 그런데 이런저런 뼈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그것들을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잡아당기다라고 하는 표현 영어로는 풀이 있죠. 다음에 밀다라고 하는 표현은 푸시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by 다음에 ing를 쓰면 됩니다. by pulling 잡아당기거나 혹은 밀어서 or를 쓰면 되겠죠. 무엇을 그것들을 자, 이제 문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ur muscles move bones by pulling or pushing them. 뭐뭐 함으로써 by 다음에 ing 쓴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